자, 이번에도 또 이제 결박, 고정 방법에 따른 포장 불안전. 덮포장권 쳐죠? 예, 오도의 면책 사유. 제일 많다니까요. 뭐예요? 덮, 포, 자, 콘, 쳐. 중에서도 덮포장이요. 덮포자가 많아, 덮포자가. 자, 이콘 빼고는 덮포자, 쳐가 네 개가 다 이제 특약으로 이제 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결박, 고정 방법과 관련된 것인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급차로 변경하는 불상한 차량으로 인한 급정지. 급정지하다가 적재물이 앞으로 쏠리면서 해손이 됐다. 이게 이제 급정지를, 어디까지를 급정지하면 다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저기를 안으면 충돌되지 않는 한 모든 급정지는 견뎌야 적절한 적재다. 그렇지 않으면은 특별 약관 면책사유 두 번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니까 면책이다. 이렇게 해석할 건지 안 그러면 사안 사안별로 해가지고 어디선가는 끊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충돌했으면 그건 끝이야. 충돌했으면은 그것은 충돌로 인한 사고니까 상관이 없는데 급정지를 했어요. 그런데 미접촉이에요. 비접촉. 비접촉 사고일 경우에 어디까지를 끊을 건지는 이건 답이 없어요. 법원에 가도 답이 없고. 그럼 누가 답이냐? 이것은 지도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것은 뭐 이것은 비접촉 사고지만 이것은 충분히 적재를 잘 했다.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고다. 이렇게 할 건지, 안 그러면은 이것은 적재 불량, 현저한 적재 불량이다. 따라서 이것은 면책이다. 이렇게 할 건지는 제 생각인데요. 이것은 그냥 지도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수밖에 없지. 정답은 없다.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 사건 봐보겠습니다. 급정지하다가 비접촉 사고입니다. 비접촉 사고. 그래서 이것이 안심 운송 특약 제2장 제4조. 뭐 이것은 10이랑은 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특약 가입했으니까 안심운송 특약만 보면 되죠. 그죠? 특약 가입 안 됐을 때가 이게 보통약관으로 가야 되겠죠. 보통약관 면책사유 먼저 봐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자, 수타감으로 덮개하고는 관련이 없죠. 지금 이 사고 덮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급정거로 해가지고 뭐 화물이 쏠린 거니까요. 포장 불완전. 그건 포장 불완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결박도 아닙니다. 미고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원인 불문하고 수타 가물 간 충돌 접촉 수타 가물과 수타 가물 간의 충돌 분명하잖아요. 수타 가물하고 수타 가물 간 충돌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타 가물 간 충돌 접촉이잖아요. 원인 불문하고. 그래서 이것은 안 해주는데 다만, 담보 차량은 충돌로 발생된 경우는 보상합니다. 이것을